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오빠 달려로 이해하는 등속도는 과학에서의 일이 아닌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과학에서의 일은 힘을 작용하여 힘의 방향으로 움직인 경우가 과학에서의 일이 되겠습니다. 힘을 주고 and 힘의 방향으로 and 움직인 경우에 과학에서 일이라고 하는데 등속도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속도가 등 일정하다라는 이야기고요. 이 이야기는 속도의 변화가 없다라는 이야기고 이 말은 힘이 작용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러면 힘, 방향, 움직여야 과학에서 일인데 힘이 작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학에서의 일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이라고 하는 건 생활에서의 일이 있고요. 과학에서의 일이 있는데 생활에서는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과학에서 일이라고 할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힘이 작용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힘의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겠고 움직인 거리가 있어야 과학에서는 일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DVA로 이해하는 등속도와 등가속도 운동을 설명했는데요. 다시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리가 변하니까 증가하니까 속도가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요. 속도가 변하니까 증가하니 가속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죠. 그리고 일정하게 증가한다면 등속도가 되겠고요.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한다면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하고 중학교 3학년에서는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배웠습니다. 자, 이걸 힘과 연관시켜 준다면요. 힘이 작용하면 속도가 변하니 가속도가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요. 반대로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변화가 없으면 속도가 일정하니 등속도 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해 줍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나중에 커서 차를 구입하게 된다면 사랑하는 사람도 생길 텐데요. 차가 없는 고속도로에서 오빠 달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힘을 주어서 속도를 변화시키겠죠. 힘을 주어서 속도를 변화시킨다라는 이야기죠. 속도가 변하니까 가속도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등속도라고 하는 건 힘이 작용하지 않으니 속도의 변화가 없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에서 일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힘이 작용했지만 움직이지 않았을 때 그리고 힘을 작용하지 않고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일 때 그리고 힘을 작용한 방향과 이동한 방향이 서로 수직일 때인데 나머지는 이해하기 쉬운데 일정한 속력일 때, 즉 등속도일 때가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빠 달려 힘을 주었다 속도가 변했다 가속도 운동이다. 자, 그런데 힘이 없다면 속도가 변하지 않았다면 등속도 그러면 일정하다라는 얘기고요. 변화가 없다라는 이야기고요. 힘이 작용하지 않았다 과학에서의 일이 아니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빠 달려로 이해하는 등속도는 과학에서의 일이 아닌 이유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